네 번째 서류입니다.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출신학교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가 있어요. 위에 거를 우리는 흔히 recommendation,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를 recommendation이라고 하고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를 counselor's re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ecommendation 역시 온라인으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주고 그리고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역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역시 제출하는 부분 것은 한국어는 2,000자, 영어는 4,000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recommendation 추천서를 받았는데 레퍼런스를 제출할 카운슬러가 없다, 즉 진학 담당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교사가 또는 헤드마스터나 교감이 작성 가능하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